한 여고생이 인천의 교회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 멍자국이 발견되면서 교회에서 학대를 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학생이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까지 할 정도의 끔찍한 가혹행위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월 15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이 교회에서 밥을 먹던 17살 A양이 쓰러져 4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A양의 손목은 천으로 묶여 있었고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며 학대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교회 측은 자해를 막으려고 한 것일 뿐 학대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내가 아 이렇게 손 안에 풀 것 같아요. 숨수고 이렇게 손을 묶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 아버지를 잃은 A양은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교회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B씨가 병원보단 교회가 낫다며 자신이 A양을 치료해보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한 겁니다. 하지만 A양은 교회에 보내진 첫날부터 B씨의 지시를 받은 신도 2명으로부터 끔찍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도망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는 A양의 애원에도 신도들은 A양을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또 A양의 팔과 다리를 뒤로 묶고 입을 막고 눈까지 가렸습니다. 여기에다 닷새 동안 잠을 못 잔 A양에게 강제로 성경을 쓰라고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1시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지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A양은 교회에서 생활한 지 석 달 뒤인 5월 초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게 됐고 곧 물이나 음식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신도들은 그 와중에도 치료는커녕 A양을 더 심하게 학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몸의 급소, 정신병원 매지를 인터넷에 검색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B씨와 신도 2명이 35차례에 걸쳐 A양을 학대해 살해한 걸로 보고 이들을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학대형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온몸에 멍자국이 떴는데 이거 왜 생긴 겁니까? 피학생이랑 무슨 관계가 없어요? 지난 5일엔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는데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살해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 등 일부 내용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A양의 어머니는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